창원시 수돗물 유충 관련 속보입니다. 진해 구민들이 2주째 수돗물로 불편을 겪자 창원시가 긴급 대책으로 병에 든 수돗물 공급에 나섰는데요. 양이 충분치 않은 데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배달에 나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어린이집과 취약계층에 병에 든 수돗물을 공급한 것은 지난 18일부터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고 열 하루가 지나서 내린 결정입니다. 하루 공급량은 어린이집 한 곳당 5병, 취약계층 한 명에게 2병씩. 양이 충분치 않다는 것과 함께 공급 방식도 논란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매일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했고 내일 뭔가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저희가 그거는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기름값 안 나온 것 같아요. 취약계층 가구에는 공무원과 통장이 매일 배달에 동원됐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아가지고 양이 많았고 통역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었고 저희 같이 직원들이랑 같이 뛰기도 하고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공무원이 배달 분야, 행정력 낭비다, 구시대적 발상이다라는 내부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수돗물의 품질관리, 행정의 위기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창원시는 시민을 위한 지원 대책에서도 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창원시는 나흘 만에 식수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역 생수 공급업체로부터 일주일치 생수를 구매해 위탁 배달하는 등 공급량과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총 16,079명에 대해서 한 명당 식수 한 박스, 1리터 짜리들이 6개 묶음이 되겠습니다. 총 16,000 박스를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수돗물 유충 사고 2주째를 맞아 유충 발견 수치가 감소세라며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